네. 요즘 안 돼. 이 지역구가 사실은 이제 좀 박빙이기도 하고 예, 그런 예. 상황이잖아요. 지금 예. 판세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뭐 저는 이제 그 전체적인 큰 흐름이 저는 잡혔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민심의 도도한 물결이 예. 정권 심판에 있고 윤석열 정권이 한 2년 지난 이 3년에 총선 거를 맞는데 예. 국민들이 볼 때 역대 정부와 비교해 봤을 때 이 윤석열 정권의 이 정부 운영이라고 할까요? 국가 운영에 대한 철학도 없고 예. 또 그 능력도 안 되고 무능하고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는 무도하기까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정말 정부의 회초리를 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 우리 서울 지역, 제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예.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실제 이제 민심을 들어보시면 예. 돌아다니시면서 그런 예. 정권 심판은 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그럼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다니다 보면 예.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요즘에는 이제 표출을 하죠. 윤석열 정권은 도대체 어디에 관심이 있냐.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을 닦아줄 그런 정부가 아니고 저 한가하고 한심하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걸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게 시민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이 큰 흐름은 이제 이어가는 거고요. 또 이제 그런 정권 심판과 더불어서 또 지역민들의 어떤 지역 발전을 위해서 누가 더 일을 잘할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화를 이루는 후보가 저는 선택을 받는다고 봅니다. 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이유.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연합도 그렇고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과반시장을 반드시 얻어야 되는 이유는 어떤 이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권에게 강력한 경고를 했을 경우에 이 과반의석뿐만 아니라 야, 국민이 무서운 걸 알려줘야 되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근데 국민이 무서운 걸 알려주는데 기존에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당을 기반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 의회주의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제일 야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이 이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이 저는 민심의 물결이고 그 야당 역할을 못했을 때는 또 채찍질을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의 제일 선두주자가 민주당이고 그 민주당의 많은 출마자들이 그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이 책임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 이제 경고의 메시지 회초리를 윤석열에 들고 그것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세력으로서 선택받는 것이 민주당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유권자분들에게 박성준을 꼭 선택해 달라. 저는 이번에 이제 민심의 도도한 물결은 정권 심판이고요. 제가 이번에 출마를 하면서 재선에 도전하는데 정권 심판 필승 카드입니다. 민주당의 대변인으로서 윤석열 정권 2년을 지켜보면서 제가 앞장서서 윤석열 정권과 싸웠고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같이 연대하고 힘을 모아야 되고 그 역할을 또 해야 되는 건데 이 역할에 박성준이 꼭 그 역할을 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선거에서 한강벨트가 중요한데 저의 지역구가 중구 성동구인데 이 여기에 가장 접전 지역이 바로 중구 성동구 을입니다. 제 지역구가 이기면 서울이 이기는 거고 또 민주당이 승리하는 거고 또 대한민국 승리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중구 성동구 을에서 박성준을 선택해 주시고 꼭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꼭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예. 저희도 응원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길거리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